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탑10. 10위 맥라렌 세나 시속 334.7km. 2018년 출시한 초경량, 초강력 모델이고 800마력의 출력과 80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. 9위 페라리 F8 트리그토 시속 340km. 2019년 출시한 모델이고 720마력의 출력과 77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. 8위 에스턴 마틴 DBS 슈퍼레데라 시속 340km. 2018년 출시한 모델이고 715마력의 출력과 90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4억 원 정도입니다. 7위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시속 340km. 2017년 출시한 모델로 800마력의 출력과 718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5억 원 정도입니다. 6위 맥라렌 720S 시속 341km. 2017년 모델로 720마력의 출력과 77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3.5억 원 정도입니다. 5위 포드 GT 시속 348km. GT440의 후속작으로 현재까지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. 647마력의 출력과 746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2.5억 원 정도입니다. 4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시속 351km. 2018년에 출시한 모델로 아벤타도르의 고성능 버전입니다. 770마력의 출력과 72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6억 원 정도입니다. 3위 부가티 시론 시속 420km. 2016년 출시한 모델로 부가티 베이론의 후속작입니다. 1500마력의 출력과 160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. 2위 헤네시 베놈 F5 시속 484km. F5는 베놈 GT의 후속작으로 1817마력의 출력과 1617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. 1위 SSC 투아타라 532.9km. SSC 얼티메이트 에어로의 후속작입니다. 1750마력의 출력과 1735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. 가격은 약 25억 원입니다.